아빠가 간다. 동탄대로 13길. 예, 13길. 이 13길은 건너편에는 408블럭이 있고요. 저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게 저희 리베라 CC 코너. 저기 의료시설 1, 의료시설 부지공. 이 동탄대로 13길은 우측으로. 네, 우측으로 보이시는 이쪽으로 이 길 우측 이 부지 동탄대로에도 접해 있는 이 좋아 보이는 부지죠. 여기는 뭐가 들어오냐면 근상, 그 상가 건물 들어옵니다. 근상. 여기가 이제 근상 25블럭, 저 옆에가 24블럭. 자, 코너 여기 앞쪽으로 24. 여기가 저 신리천로죠. 신리천로하고 맞다. 저 버스 보이는데 여기가 24블럭, 여기가 근상 25블럭. 예, 코너가 3, 2, 1 그렇습니다. 세 필지. 저쪽에 이제 3번, 2번, 1번 해서 근상 24, 세 필지. 요 건너편 바로 여기 저 요 천변 딱 넘어오자마자 있는 여기 여기는 이제 저기보다 좀 덩치가 좀 작죠. 근생 용지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생겼죠. 근생 용지 42블럭 4번, 3번, 2번, 저기 1번 저 끝에 화장실 있는 쪽까지 가보면 이 천변이죠. 천변이니까 천변에 있는 근생 용지 딱 생각나시죠? 지동천 거기 있던 근생 용지들은 지하를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걸로 최대한 이용을 해라. 여기 붙여가지고 그대로 쭉. 자, 이거 밑에 지금 저 어머니들 고추 심고 해놓으신 거 다 없어지겠죠 이제. 자, 그 저 밑에 도로하고 접하면서 좀 물이 좀 차주고 살아야 될 텐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상가가 예 네 개 들었습니다. 그 지하가 2층이 되는 거고 위로는 여기서 봤을 때 3층. 저기 저 호수 옆에 8개 있던 상가 그 근생 그 똑같은 거죠. 네, 천변상 천변 근생들. 여기는 작은 이제 근생이 이제 네 개 들어서고 저 앞에는 이제 근상. 네, 근린 상업 시설 용지라는 거죠. 근린 상업. 네, 그게 뭔지를 이제 시행지층 가서 보시면 되고 거기에 위락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위락. 네,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락 시설이 들어설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고요. 이게 동탄대로 13길. 네, 여기가 14번. 저기 저 지하도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 지하 통과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화성 동탄 경찰서 앞에까지 갑니다. 예, 경찰서 앞에. 여기까지가 이제 근생은 하나 둘 셋 네 개 마무리 됐고 여기까지가 지금 오다 보니까 근상 25, 24블럭 25 마무리 됐고 현재 지금 이 라인으로 쭉 붙어 있는 게 이제 근상 23. 네, 근상 23, 22입니다. 등상 23, 22. 여기는 이제 근린공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펜스 쳐져 있는 부분은 근린공원. 네. 근린공원 옆으로는 천이 흐르고 있겠죠. 천. 신리천. 자, 여기 보행자 도로 있네요. 보행자 도로가 있고 보행자 도로를 기점으로 근상 23이 끝납니다. 하나 둘 둘 둘.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상 22블럭 하나 둘 셋 넷 4 3 2 1블럭 저 끝에까지 그렇게 되고 이 보도블럭 보행자 도로 여기 이제 이렇게 가면서 여기 이제 공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겠죠. 저기에 바로 요 지하를 통과해서 한 50m만 가면 거기에 이제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 자, 여기 근상 22블럭
분성 22블럭 마지막 1번 필지까지 왔습니다. 자, 이게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또 이렇게 가깝게 지나다 보면 여기 이제 그림들이 쫙 이렇게 보이죠? 현재 무슨 그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도시 희망 재생하다. 도시 재생 유딜 LH. 아, 여기는 현재 지금 갈 수 없도록 조금 그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바로 넘어가서 이렇게 통과하면 바로 한 30m, 50m 그래도 통과하면 거기가 동탄 기영로하고 만나는 바로 이제 그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화성 동탄 경찰서 그 자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끝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금 동탄 대로 13길 마지막 끝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동탄대로 13길 마무리하겠습니다.